자, 그래서 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기토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토에 관해 신축년이 식신과 비견으로 작용을 하죠. 뭐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 아니에요? 기토일간한테는 살판 났잖아요. 살판 난 운입니다. 비견이라는 근기도 들어왔고요. 그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식신이라는 천간에 이것도 식신이 결과로 연계되고 이게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식신이 지지에만 있으면은 행동으로까지 연결이 안될수 있어요. 근데 천간의 식신은요, 틀림없이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해요. 저질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족도라든가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운이고요. 자기 실현이죠. 자아 실현이에요. 내 자아를 실현한다고 얼마나 좋은 운이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죠. 전에 했던 것,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내 소원은 이건데 이걸 이제 해야겠어. 이걸 하고 싶어. 옛날부터 벼르고 왔어. 벼르던 거. 그래서 기토일간 분들한테는 그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보고 야, 기토 친구가 있다. 사주를 봐주고 싶으면 너 내년에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예, 벌써부터 지금 막 움찔움찔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막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고 이제 내년만 돼봐라 이렇게 막 해야 되고 있고요. 자기중심으로 확실하게 전향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주의 관이 발달해서 관 중심의 사람이었던 사람도요, 이런 운에서는 변해요. 나 중심으로. 그러면은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제 그동안 남편 내조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나도 내 일을 할 거야. 나 이제 너 뒷바라지 안 해. 내가 돈벌 거야.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요. 뭐 때려치고 내 일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내 것을 해서 자아 실현을 이렇게 해나갈 수도 있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니까 되죠, 또. 식신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기토일간한테는 만족도가 높다. 예, 무토하고는 완전히 다른 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뜯어보자고요. 하나씩. 기사 일주인 정인. 자, 정인입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유가 빠져 있는데요. 사유축 삼합 이런 삼합적 구조에서 유가 빠져 있지만 유를 대신하는 신금이 이렇게 천간에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이 사화도 신금, 축토도 신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잘 쓰입니다. 그래서 사중에 신금이 온게 아니라요. 경금 대신 신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뭐 진중에 임수가 올라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통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사중에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끌어다가 쓴다 뭐 이런 통변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절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축토하고 사화가 있기 때문에 신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로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화와 축토 또는 사화와 축토 이렇게 보면요. 이 오화는요.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고 강할 때예요. 가장 팽창이 극대화되어 있을 때, 꽃이 가장 활짝 폈을 때예요. 자, 그러면은 축토를 만나게 되면은 꽃핀 거에 서리를 내는 거랑 똑같고요. 급속냉동을 하는 거예요. 오화의 축토는. 근데 사화는 축토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을 합니다. 오화는 직접적으로 이게 부딪히게 되고요. 얘는 간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토의 환경을 개선해줘요, 사화는. 그래서 오화가 축토로 가면 탕화, 터진다, 폭발한다, 급격하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사화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정인을 비견이 스무스하게 잘 끌어내서 식신으로 올려놓죠. 그러면은 기사일주는 인성이잖아요. 평소에 생각하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일주든 화가 많은 기토든 평소에 생각만 하던 것들 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성이니까. 저거 내가 하고 싶지만 지금 직장 다녀야 되니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싶지만은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주부로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사일주라면은 틀림없이 일을 저지른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꺼내서 실천한다. 최고의 운이죠. 올해보다 훨씬 좋죠.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갑술? 네, 갑술씨가 되나요? 갑자시든 갑술씨든 이런 게 있어서 뭐 관을 잘 보호하고 있던 인성이다 이러면은 직장 때려치려고 하겠죠. 때려치고 자영업을 하든 자유업을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으로 전향을 하겠죠. 물론 이제 인성이 있기 때문에요. 관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자기를 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배운 거를 써먹어 보는 운도 되고요. 고민이나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를 한번 해보기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만약에 내 자녀가 기사일주라면은 너무 공부하라고만 할게 아니라 이런 운에서는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하고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결과로 만들어내요. 식신이 천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이 부인으로 있다 이러면은 와이프야, 네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밀어주셔야죠. 남자가 이런 운이 왔다. 직장은 때려치지 마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이런 운에서는요, 취미를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고 싶었던 걸 제대로 하는 운이라서요. 장비 갖춰놓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동안 조용하게 살아왔던 기사일 줄라면요, 드러나는 운이죠. 조용하게 안 살아요. 이런 운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요,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변했다는 소리를 많이 할 거예요. 아, 인성이 있으면 당연히 관이 보호되죠. 목생화 하니까 금극목에서 화로 이제 잘 존재할 거 아니에요. 예, 뭐 갑술이 아무데나 있어도 어쨌든 있는 것만으로도 예, 관이 보호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기사일주 분이 계시면요, 아주 기회가 왔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야 자아실현이 되고 자기실현이 되고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물론 식신이 천간으로 왔기 때문에 성패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운에서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고요, 안 되더라도 만족도가 굉장히 커지고 후회가 없어요. 이런 운에서는 저질러줘야죠. 그 저지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평소에 있는 사주잖아요. 인성으로 돼 있으니까 패턴 변화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운에서는 비견이 와서 오히려 막 주변에서 응원해주잖아요. 야, 한번 해봐 이러고. 이런 운 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다 남들 다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는 거랑 남들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시너지가. 이런 운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에 동조하는 세력을 달고 온 거예요. 아주 좋죠. 자 신축년인데 김요일주를 이번엔 해볼까요? 편관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은 일주별로 하고 있지만은 일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목이 왕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기토일간에 목이 왕한 사람, 아까 기사일주라고 했지만은 기토일간에 화가 왕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 제가 그런 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일주로 표현을 했지만 그 특정 오행이 왕한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살이 편관이 비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식신을 달고 왔기 때문에요, 이 편관이라는 살을 극복,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운이죠. 오랜만에 좀 전투력을 발휘하는 그런 운이 되겠죠. 이런 운에서는요,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긴장감도 생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요, 하루 종일 하이텐션으로 갈 수 있어요. 평소에는 좀 이렇게 처졌던 사람이더라도요. 그래서 관에 대응하는 식신이 온 거예요. 이거는 관에 대응하는. 자, 그러면은 평소에 구속되어 있잖아요. 관이 강한 사람은 평소에 구속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자기 중심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중심, 직장 중심, 주변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 중심으로 넘어오는 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업에 나를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라면요, 그 직업을 나한테 수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어떠한 남편한테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남자를 나한테 맞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운에서는 고쳐져요, 대체로. 자, 근데 이제 얼마나 잘 고치고 수정하고 거부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제 사화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왜냐? 이 살을 잘 다루게끔 하는 역할을 화가 합니다. 화가 목에 텐션을 가지게 만들어서요, 식신 제사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꼬일 수 있거든요, 축토라서 묘목이. 이렇게 살이 꼬여있으면요, 수정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아니, 내가 남편 고치려고 하는 남편이 베베 꼬여있어 봐요. 말하는 것마다 막 따박따박 말 대답하고 반박하고 청개구리 짓하고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바꿔낼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연봉 협상에서 끌려다녔던 사람이라면은 이때 자기 주장해서 연봉 많이 올려달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요, 편관하고 내가 얼마만큼 잘 타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만약에 이 목이 강한 게 귀신이었다 이러면은 뭐 엄청 좋은 운이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식신이 제살이 되는 운에 놓이게 되면은 피하지 않아요. 피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하고요, 정면 대결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나 화가 사주에 얼마만큼 잘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편관 중심으로 식신 제사를 하는지 식신 중심으로 식신 제사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식신 중심의 식신 제사는요, 완전한 나 중심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편관 중심의 식신 제사는요,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공생하는 관계가 되죠. 내가 바꿔가면서 뜯어 고치면서 공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쓰는 식신 제살이라면요, 이런 운에서는 대화가 잘 안 통할 수도 있어요. 통보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뭐 김요일주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극강으로 올라가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조금 예민해지죠, 이런 운에서는. 그리고 좀 무모해지기도 하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주눅들었던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화가 얼마나 잘 배치되어 있느냐를 보시고요. 수도 없고 화도 없고 이러면은 조금 많이 시끄러운 운이 될 수 있어요. 뜻대로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타협도 안 되고 내 중심으로도 안 가지고. 그래서 혹시 김요일주분들이 계시면요, 그동안 이제 내가 참고 견뎌왔던 것들,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압박했던 것들에서
벗어나기 좋은 운이다. 벗어나기 좋은 운이다. 기토 일간들은 내년에 독립하기에도 좋아요. 토생 금으로 확 전향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면은 독립하기 좋죠. 내년 같은 운에서 독립하시면 돼요. 자유를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좋은 운이 됩니다. 특히 이런 살이 있으면은 뭐 이동수도 되잖아요. 이게 이동도 가능하죠.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좋은 운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지의 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금생수 식신생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면은 만약에 이런 사주라고 한다면은 재생관이 되고 있던 사람이다. 만약에 수생목을 잘하고 있던 사람이라면요, 이 재의 방향이 식신에 의해서 전환된 거예요. 재생관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거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다른 사람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식신을 만났으니까 재의 방향이 전환되죠. 나중심으로 확실하게 넘어오죠. 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운에선 틀림없이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제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영리적인 일을 하려고 그래요. 뭐 알바를 한다던가 돈을 벌러 나간다던가 이제는 뭐그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같은 삶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년 기해일주는 돈 벌기 좋아지는 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조에서 만약에 화가까지 봤다, 목생 화가 되고 있는 기해일주라면요, 갈등하다가 끝나는 운이에요. 그냥 목생화가 되어 있으면 내 일을 하려고 시도는 하겠지만은 잘안 됩니다. 갈등하다 끝날 확률이 커요. 만약에 이미 사주에서 식신생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면은 식신생재 하던 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관되게 하나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오고 있었다면은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는 거죠. 만약에 이런 명리를 하는 저처럼 이런 역수를 업으로 하는 기해일주, 특히 이제 식신생재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운에서 다른 관법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보는 방법대로 사주를 봤지만은 정동찬이 보는 방법으로 한번 봐볼까? 뭐 이런 운이 되겠죠. 식신이 새로 왔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뭐 좋은 운입니다. 뭐 금이 강한 생재하는 명이라면요, 틀림없이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서 또한 번의 증식을 이뤄내는 거고요. 수생목을 하고 있던 기해일주라면은 내 방법을 써서 새로 이제 내 영역을 만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금생수 잘 되잖아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긍정적인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할 가능성이 커요. 재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거라서요. 새롭게 이렇게 방법들을 써서 내부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만약에 주부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요, 많이 바뀌게 돼요. 삶이 많이 바뀌게 되고요. 관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제가 하는 거에 대한 원리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적용하면은 더욱더 다양한 해석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유축의 반합인데 식신이 이미 지지에 있어요. 자, 지지에 있으면은 이미 무언가를 잘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기요일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식신으로. 자, 근데 식신으로 하고 있던 것을 정리하죠. 축토가 사유축의 유축으로 연결됐다는 건요, 지금까지 내가 뭐 식신이 뭐가 식신인지는 몰라요. 이게 강의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뭐 글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어요. 뭘 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를 해오고 있던 사람이에요, 기요일주라면은. 근데 축토를 봤으니까 축우의 고로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묶음을 만들죠. 묶고 포장해서 그거를 식신으로 발현했죠. 자, 그러면은 전시회 같은 거 하면 되겠네요. 글쓴거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다거나, 그림 그렸던 거 모아서 전시회를 한다거나, 음악을 했던 거를 결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거나, 그러기 좋은 운이죠. 이제 내가 해오던 거를요,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운처럼 되어 있어요. 결과로 연결되니까 인정받기에도 좋죠. 천간에 병화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아주 좋은 운이 되죠. 인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가 되겠죠. 기울주는 볼 것도 없이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축토가 만약에 화가 왕한 식신이다 이러면은 이 화를 조절해주는 비견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긍정적인 좋은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아실현이 확실하게 돼요. 내가 하던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고요. 만약에 사주에 이미 신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요, 큰 변화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 만약에 천간에 식신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맞이하죠.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 내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능력. 이것을, 내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운에서 온 환경인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내가 하고 있던 거에 몇배 정도 되는 그런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요일주가 운동선수면요, 내년에 그상탈수 있어요. 상 타기 좋습니다.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니까요. 기요일주 운동선수라던가 프로게이머,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자기 재능을 120% 발휘하기 좋은 운이죠.
이상하게 올해는 막 게임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안 좋게 얘기할 게 없어요, 기울주는. 예. 그래서 기울주분들은 준비 잘 해서 오늘 제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기미일주하고, 예, 기축일주를 안 했구나. 사실 기미일주하고 기축일주는 일지에 비겁을 깐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다른 오행이 어느 정도로 중첩이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 자체만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나마 이게 미토잖아요. 미토가 충이 되어 있는 거. 충은 사건, 사고를 만드는 핵심적인 코드 중에 하나예요. 충. 자, 미토는, 내 공간이죠. 기토가 미토라는 공간에 안정되어 있고, 안주되어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충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충 자체가 갈등 요소예요. 비견이 비견을 충한 것 자체가 갈등 요소이고요. 내 공간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은 비견은 이미 이 목이 화와 목을, 미토가 화와 목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리인데, 축토가 와서 충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건드리는 운이 되죠. 그래서 갈등을 하거나 짜증을 낼수 있는 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충미충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개선하는 운에 가깝습니다. 구조를 한번 바꾸어낸다. 기존에 내가 해오던 거를 한번 수정한다. 이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동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면 직원들을 정리하는 운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개선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운에서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은 새로 시작하는 식신이 아니죠. 과거에 했던 거를 달고 온 식신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성 문제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금이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식신을 잘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대체로 금이 발달한 기미일주라면은 내년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해냅니다. 근데 이제 금이 약한 식신이라면은 짜증만 나고 변화가 되다가 말고 이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지를 충했기 때문에 이동수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많이 정리가 돼요. 이런 비견이 충을 하는 운에는.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요, 너무 나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 일지를 건드리면서 왔기 때문에 외부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미일주는 보통은 자기 자랑을 잘해요. 자기가 한 거를 나니까 이렇게 했다 뭐 이런 류의 자랑을 잘하는 게 기미일주고요.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요. 존재감을 막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하는 게 기미일주의 특징인데, 내년 같은 운에서는 조금 이렇게 나를 좀 가다듬고 좀 조용해지는 게 좋죠. 충미충이 됐으니까. 이그 미토를 흔들었잖아요. 자랑이 잘안 되는 거예요, 내년 같은 운에서는. 기축일주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주에 금이 없던 기축일주, 식신이 없던 기축일주라면은 식신으로 뭔가를 그냥 하려고 하는, 같이 하는 형태가 돼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수 있는 운이 됩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안에 감추고 나만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을 꺼내놓고 쓰기 좋죠. 나의 감춰둔 욕망을 꺼내놓기에도 좋고, 내가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나의 취미를 가지기에도 좋고, 평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기에 좋은 운처럼 되어 있어요. 큰 변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식신이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 사주가 목화 중심인지 금수 중심인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사주에 목화가 중심인 사주라면요, 당연히 이제 그동안 제가 얘기해왔던 대로 적용하셔서 조직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확실한 전향이 되는 거고요. 금수 중심이면은 그냥 똑같아요. 예.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 운이 됩니다.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토일간들의 신축년이 되고요. 보통은 비겁이 식상을 달고 왔기 때문에요, 굉장한 개인 성향으로 연결되는 거.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조직이라든가 사회와의 부딪힘 같은 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무토가 그런 부딪힘이 커져 있고, 기토는 부딪힘보다는 나의 내면을 실현하고,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나를 완성하는 운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중은 오행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비약을 시켜서 1주만 가지고 얘기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일간 분들은요, 기토일간 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살판 났으니까 마음껏 저지르시고요. 무토일간 분들은 술 조심, 이성 조심, 구설 조심, 말 조심, 조심하는 한 해를 보내야겠습니다.